자, 형수는 안 나와요. 야, 그런데 깍지 온다고. 네. 아유, 자, 저때 네. 봐. 빨리 오늘 카메라 설치가 이기 내가 설명을 하지. 네. 아이, 나 참. 야, 고기도 맛있는 거 잡았네. 야, 니는 어디 가나? 니는 먹기만 했잖아, 니는. 어, 빨리. 잔 먹기만 했어. 아주 소를 길러. 그 창업의 그 팔각점 옆에 거다 마구를 하나지. 그 마구를. 잘 거자라 그래. 야. 아버지 이러고 있어. 이거 와서 먹으면. 어, 그럼 그렇지. 맞거든. 아니, 서울로에 간다 했잖아요. 네? 하성이라잖아요. 하성 또 왔다잖아요. 하성 여기까지 온 거요. 예. 하성이면, 그거 성, 아니, 그거 무슨 시지? 원래는? 수원시. 네. 수원 바로 옆에. 옆에. 네. 아, 수원이 갈라진 거야? 아니, 원래 화성은 따로 있어. 따로 있어? 네. 어. 야, 발을 얼르세요. 야, 그. 하세요. 어, 그 멀리, 우리 그, 깍쌤님이 이 시간에, 9시 30분에, 아, 9시 3분에, 지금, 여, 매월당 집, 배를 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당이 또, 자기 동생 온다고, 삼겹살을 절에 아주, 저를 사가지고 오고, 또. 이건, 그, 네. 촬영하라고 고지. 아, 드시는 거 오박 사가. 아. 사가를 고지박이 이게. 네. 그래가지고. 아, 여기 계시는, 그 아, 우리, 아, 네. 요울목 사장님이 아, 저렇게 아, 싸들고 왔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지금 나간 사람. 네. 아. 어, 소요. 아, 이게 이거, 어디 시켰어요? 전부터 영춘에. 아까는 시기 나서 아~ 나간 사람이 이제 사가지고 왔어. 깻잎 들어갖고 고기를 못 떨어진다. 야, 니는 얼른 구워. 구워도. 아, 배고프잖아. 아, 기다린다. 그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야. 야, 인도네시아가 좀 새로워. 어, 나는 제공한 게 없고. 네. 어. 야, 그래도 뭐 자기 친한 동생 온다고 아, 영춘 농협에 가서 삼겹살을, 어? 야, 이거 물이 쭉쭉 떨어져가지고 다 가져. 아니, 저걸로 하지. 아니, 여기는 영원히도 안 갔다 와요? 영원히 여기 1분 거리, 1분 거리의 경계. 강원도하고 충북. 여기 단양군 나오죠? 단양군 영춘면. 아. 그니까 여기 1분, 저걸로 영월 쪽으로 가면 1분 야, 거리에. 딱 경계, 경계. 그리고 내가 뭐, 손님 안 말리는 말, 난 단양 나왔어요. 이래. 단양 맞잖아. 그거 보기 좋은 놈 있으면, 어, 내 금방 가야 되고. 이게 저기, 방. 박. 옛날에 박한테 쓰는 거. 어, 어. 이거. 근데 지금은 이거를 굳이 나물로 먹어, 나 이거를. 아, 그거 해가지고 안에, 한번은, 안에 하면은. 하나죠? 칼로? 어, 풍수 큰 칼. 이게 무게가 상당. 어우, 이게. 이게 이제 지금 요래 아주 물렁물렁 하잖아요. 참아요, 꽁튀요. 어, 참아요, 꽁튀지. 아, 그거 참. 이게 제가 바지 대단이 아니고, 이 줄기가 대단해요. 이 줄기가 그러니까. 박을 들고 있잖아. 이렇게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박을. 그게 이게 다크하면 저거 배가 더 큰 거예요. 배, 이게 배가 더 큰 거예요. 와. 이거 땅에다 해.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질러. 이게 하얘 아주 배고기에요 배고. 우와, 이거, 아. 야, 야가 아프다. 와. 여기는 요렇게 오래된데 요렇게. 이것도 웬만한 서울 판해드려고. 웬만한 약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약용으로 쓰지. 이거. 아, 약용이죠. 어, 엄청나지. 와, 이게 저, 아, 박탕이 있네. 어, 그럼. 숟갈 넣고 와. 이거 파내게. 야, 니 왜 이게 안 돼? 네. 이거 돼요, 왜 그렇게. 아, 아, 찍으려고 그랬지. 네. 칼로 그, 이 아저씨는 공닭 네. 사왔어.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이 아저씨는 네. 이렇게 다 사왔어. 아, 네. 나는 이거 샀고, 나는 여기서 지휘 감독했고. 이거 반해라고요? 어.
그냥 뭐 반에도 뭐 일단은 그냥 놔도 뭐 요 그만큼 잘라 채워도 되고 뭐. 아 진짜 시골 밥상이네. 어어. 아 얼마 먹어? 예, 드시죠. 드시죠. 이거 우리 남았어. 2.5. 젓가락 없죠? 페이스 젓가락? 예. 젓가락 없어. 요요. 아불벌이. 아이 참, 야, 네 마음은 너무 죄송한 자리 같은데. 아니 아니. 오자마자 형님. 아니 이런 내일 오지 내일 오지 그냥. 뭔 말씀이야, 진짜. 말씀 맞네요. 너무 늦게 온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야 내일 오지. 빨리 온 사람 어제 오지 이랬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밥을 안 쓰고 이렇게 잘라야 돼요? 아니 이건 지금 저 물물로 이렇게 나물이잖아. 아니 이렇게 다니면 돼. 이거 먹기 최고예, 거기. 밥을 먹어요. 이게 진상이야. 최고. 아, 그 밥을 좋아. 그러니까 옛날 부잣집 한 마을에 한두 개만 예. 이걸 있어. 아, 밥을 먹는 거지, 저는. 아, 저. 아, 바가지만 쓸 줄 알았네. 아니, 아니. 자, 요건 요 맞고 요건 시가 조금 이제. 예. 그 이름도 거룩한. 예. 주식해서 현대자동차. 예. 회장님은 박속 저걸 가지고 김밥을 안 싸면 박나물로 김밥을 안 싸면 김밥을 안 잡수는다 했어요. 아, 정주영 회장이 예. 아이 밥을 이렇게 드시냐. 최고 맛이 얼마나 맛있나 뭐. 아. 고지 건박 너무 많이 파내지 안 해도 돼. 씨가 많이 안 염물어서. 익혀 먹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같이 구워. 아 거기다 이으려고. 아, 아 그럼 끓여 줄걸 그랬어. 아니 괜찮이 칼로 이랬는데. 오케이. 아, 이게 이제 화려하시네. 응, 오케이. 보기 좋게 처음은 사과 같고요. 아, 난 사과가. 아, 손이. 병신이 돼가지고. 내가 깝지 뭐. 초등이 작아요. 초등이 아주 작아요. 그 팔각정 옆에다가 마군 하나지. 아니, 얘 서로 일로 뭘 보는 데지. 아, 그게 그런 데지. 야, 야 설치해고, 네. 저거 밥 먹어. 형거 숟가락 하고 가져와. 내가 숟가락 갖다 줄게. 네? 그리고 삼겹살 좀 드시고. 이거 삼겹살. 닭, 닭. 숟가락 자르래요, 안 자르다니. 예? 젓가락 가져와. 젓가락 가져와. 나무젓가락 봄이 떠는 것 같아. 아 저쪽에 있잖아. 야 이 귀한 우리 겨울 까세가 까세 알아 뭔지? 까세 까세 머리 짧은 게 까세. 우리는 여서 까세라 했어. 까시리 아니었어 까시리 아니 까세라 했어. 야 까 어머니 까세 어디 갔어 이랬단 말이야. 아 약간 틀리죠. 저는 이제 저 경북 궁예는 그 이제 야 신경 안 해. 아 까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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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희 형님한테 손자다 손자야. 손자 뽑혀. 약간 78년생이요 78년생. 잘 먹겠습니다. 아니 오늘 먹고 왔어요. 야, 태어나고 1년 있다 전두아이가 박정희 죽었어. 맞지 그죠? 예. 아니 창업은 저거 네? 형수 일로 와. 뭐요? 야 성부가 네가 일로 와 잠시. 우리는 안 먹어. 아니 저 형수 접시 가져와요. 좀 덜어. 형수 접시 가져와. 좀 덜어. 예. 우리 원래 먹어야지 우리가 남들 오든. 아 이거 좀 먹어 밥 갖다 줘. 밥을 좀 먹어? 아니 저 먹어. 언니 오라고. 언니 얘 친구 봐. 언니 저리 가 빨리. 그럼. 그럼. 먹어요. 괜찮. 고정. 아 그래. 그거요. 그래. 그래 그래. 이 요즘 아,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데 이 백마늘이 그렇게 몸에 좋은 거야. 야 우리 여여 이 셋집은 예. 고종하이면 이래 안 돼. 아. 뭐든 반찬 셋집만 그 어디 뭐 사 먹는 건 금물이야. 예. 아 그 된장이네. 금물이 사 먹는 것밖에 안 사세요. 어? 안 됐다는 거니? 뭐 좀 가만히 있지 뭐.
여기 저로 와 형수. 여기서 통닭 좀 먹어. 형부 이거 깍새 옆에 앉아. 거기 그 옆에 앉아. 뭐 좀 돌려봐. 그 작은 고기 불을 저 정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안 돼. 돌리면 되지 뭘 뭐 다 해. 야 우리 그 인기 많은 참 이 깍새께서 우리 여기를 방문을 했어. 참 귀한 사람 많네. 참 어머니는 다 봤지? 나요? 아니 저 뭐요. 뭐. 사진으로 다 봤지? 그거 영상으로. 일로 와서 뭘 이거. 여기 여기. 왜 저기 향이 좋지요? 그렇지. 향이 저거 먹으면 삼. 어. 인삼 냄새 나는데. 어. 저거 먹으면 돼. 저거. 저거. 원래 이리 와, 일로. 동수야, 좀, 어? 야, 다시 좀 드세요. 예, 아이, 잡다 봐요. 나는 여태껏 돌아다니다 깍새 밥 퍼주라야 아주 거지 않더라. 아, 봐봐요. 이거 뭐 이게? 아니, 밥 있어, 이. 아니, 밥 먹는 거야. 몰라. 아니 밥 못 먹어요. 밥 못 먹어요. 아니 절대 쌀데. 아니 이거 이거 먹을게요. 아니 아니요. 미호님이 밥이 치사나게. 어? 밥을 안 올려놨구나. 아니 누르고 아니 그게 아니고. 치사잖아. 밥이 작게. 작은 거 빼놨다가. 이렇게. 아니 이렇게는 미호가 되지. 이거를 전화기 안 써요. 네. 좀 작게. 네. 네. 이렇게 놓고 갖다가 먹고는. 그 내놓은 맛이 없어. 너무 달지네. 아 이게 저 단양 깻잎이네요. 그냥 형이 컸네. 아 이런 거 딱 보니까. 야 이거. 향이 짜증 파는. 맛이 좋다고 왜 떨렸어? 아 깻잎 향이 그 맛에. 맛이랑 틀리네요. 아, 아무래도 하우스 때문에. 아, 향이 진짜 확. 이거는 노지 때문에. 노지 거야. 원래 사람이 손님 입이 개 포살이란 말. 댕김 마요도 먹어가지고. 아이, 그것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 맞다니까요. 댕김이서 그거 먹는 게 많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밥. 손님 입이 뭐 입에 못 맞추면 음식 장사 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들이 손님들 뭐 이, 입이 입맛이 없는 줄 알지. 최고의 아, 최고의 간다는 거. 맞습니다. 그 어떤 유명한 그 요식가가 그래. 예. 시골에서 장사하려면 요식을 먹어야 하나 먹어. 한 개 먹어. 한 개 먹어. 무슨 말이냐면 첫소리 나오는 음식은 의미를 다 알아. 이완전 이게 다 제철 음식. 그러니까. 와 이것도 깻잎 향이 엄청나요. 아주 참 귀한 걸음 했네. 근데 저 매울 땅에나 초담은 그 이런 그 맛을 음미할 줄 몰랐어. 그 형님은 잘 씹으시지 않아요. 야. 오늘은 예. 이 파리 먹는 재료 20만 디자인 쓰고 왔어. 좀 천천히 늦게 먹으면 그만 아들이가 원래 긋자네. 저는 소고기 먹고 왔다가. 아. 그 디자인 쓰고 왔다니까. 디자인 신기하게 내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밥을 늦게 먹으면 중간에 밥 먹다 내려가진 않잖아요 형. 그죠? 오늘 먹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서 뭐해 그동안. 손님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형 좀 이 고기하고 좀 잡수고 그리고 이 마늘이 나는 말이자 여 고지 어디 갔나 넣어놨는데 고지 거기 있지. 고지를 이렇게 싸가지고 고지가 뭐야 이거 아 이게 고지예요. 고지 이거 고지 고지밥. 아. 고주밥 최고의 요리다 이거 진짜 인제 아, 고주가 고지 이제 여기 사투리 아 여는 고지라고 아 고지 어. 진짜 저거 맛있다. 야 그 생각 진짜 몇 불 꽃더라 남지 있잖아 고지가 아. 아니요 아니 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고 고주가 그런 거 아니야? 녹기 달리고 땅에서 힘으로 붙이 그런 거 아닌가? 아 꽃자 높을 꽃자 써가지고 근데 오늘 갔던 집에는 저걸 사다가 심었는데
좀 들어올릴 때부터 올렸는데 시구와서 달래기는 엄청 달랬더라고 그 집에는. 근데 시구와 못 먹는다. 우리 강전엔 조그마한 하우스를 짓고 거다 이걸 심었는데 두 개가 세개 옹대질 되고 이래가지고 두 개 이래가지고 있고 옆에 하나는 또 그냥 이래 달려. 아, 시구는 세 개나 달려있다. 요즘 한 접 싸봐요. 그럼 언제 밥 됐으면 얼른 가져와. 내가 갖다 줄게. 가만 있어. 저 물 갖다 줘. 밥 또 닦을. 깻잎은 먹을 지게. 예. 일로 먹. 일로. 아. 이렇게 먹어야 부드럽단 말이야. 아. 좀 말해서 거꾸로 썰어. 아. 까시까시한 거죠. 번새 상추도 그렇고 그렇게 싸야 되는 거예요. 아, 거꾸로 썬다고? 아. 뒤집어서 싸야. 그래야 먹는데 그거 하잖아. 그게 아니고. 야, 이게 걸레가 생기면은 등짝에다가 알을 까먹기 때문에 보고 먹으라고. 예, 보고 먹으라고 그러게. 아, 적혀놓고 그게 먹는 그런 것도 거지. 있고 예. 일단 먹어보라고. 입맛이 만들어 싸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알고 있겠지. 처음 먹는 거. 야, 이게 최고의 요리가 송이하고네. 뭐지하고? 송이하고 이거하고 저 소고기 국을 끼라는 그렇게 맛 있잖아요. 추석 때 우리는 송이하고 이거하고 쌈 그렇게 끓여 먹잖아. 끼래 먹어요. 우리는 맨날 그래. 우리 울산 가서도 명절 때 맨날 사다가 저거 닭 사고 소고기 사고 송이 사고 이래가지고 굿자가 우리 집에 이 몇 덩어리 달린 줄 알아? 총 아홉 덩어리가 달렸는데 세 덩어리 따고 아. 이제 일곱 덩어리 조막도 이만한 게 있는데 응? 밥은 다른 사람 안 드시지? 응. 그걸 그러지 말고 껍질을 살 깎아 보고 싹싹 내리 삐지면 되잖아요. 껍데기 있지 안 두꺼워. 장배기만 두껍지. 장배기가 썩 삐네 뿌려고. 아, 이게 고할고의 알지자거든. 아, 이게 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알을 고한다. 이걸 고한다는 뜻이네. 불고가요? 아, 불고가. 네. 알지자에 고할고자. 아, 그러니까 이 알이란 뜻이야. 영월 단양에서는 이제 밥을 구워 드신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산삼 사포닌이 들어가는 몰랐는데 산삼 냄새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아, 산삼이 인삼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아, 이런데 고은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고지가 한문이. 그것도 딱 가서 저 너 먹어서 하나 먹어봐. 나도 먹어봐야 돼. 아니, 밥을 어, 얼른 밥 먹. 밥을 안 먹어. 아니, 우리 어? 아니, 먹어. 조금이라도 먹어. 아니, 남길까 봐. 아니, 그쯤 말린데 조금. 아니, 먹어. 김치 많아. 먹어. 아니, 밥을 먹고 와가지고. 뭘 좀 먹고 가지고. 아니, 그거 놔두고, 놔둬. 네. 근데, 이거 참. 먹고 남겨. 내가 김치라고 했는데, 이거. 아, 형이 하신 거야? 아, 이거. 요리 잘 하시는데. 형님. 손이나 씻고 했는지 모르지. 아. 소금 생각해. 야가. 맛있다. 다 해놨는데, 좀 징거가 이래면 위에다 더 소금을 쳐가지고. 야가, 아유, 참. 한절간은 아 비주얼 한절간은 뭔데 해봐. 이제 안 먹겠네. 고지를 먹으려면 불을 또 켜야지. 야, 이게 이제 보니까 송이네 송이. 아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야 최고네. 이것도 새로운 것도 비벼. 야 이거 완전. 인주봐. 무슨 가시까지란 면이 한번 조심해도 이제 아 이렇게 먹으면 입술이 따가우니까 그러니까 아 얘가 이렇게 해서 아 그래도 말씀이 되네요. 김치가 좀 짭짤이하다. 짭짤이하네. 맛은 그 맛 옛날 맛이 나죠. 이것도 하나 넣고 아 이게 마늘 하나 넣고 요거지도 하나 가져서 넣고 이거 써요. 이게 다. 아까운 거 그만 먹어. 넘어가니까 먹고 넘어가니까 부드럽지. 반시를 해가지고 묻히고 이제 다시는 안 닦아주지 마라. 회에서 막 굴려야 되는데 까시 까시는 거 보니까 회에서 막 자유롭게 막 굴리더라고.
여러분들 말씀 다 지혜예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나는 다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진짜 그래, 지금. 야, 그거 한 가지 왜 안 내. 고기 꼬먹는 최고구만. 아니, 아니 송이하고. 저 하는 거 저걸. 저걸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소마구를 짓지 말고 끌고 온다. 그것도 뭐 괜찮네. 뭔 고짜라고? 고할 고짜, 알지, 자. 여기 고지 속 이거 파놨다가 옛날에 이렇게 클 때 어른들은 겨울에 감기 걸려가지고 있죠.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땀 내려고 이렇게 해 먹을 때 이게 인간 요법으로 있죠. 삶아가지고 그 물을 해준다고. 아, 그러면 이게 열을 내게 하나 봐요. 열을 내로. 속에 거를 속만 열에 빼놨다가 그거를 다려서 먹으면 감기약이라고. 자, 신개발품 삼겹살에다가 고지 고지를 이렇게 쓸어가지고 먹으니까. 송이하고 먹는 건데 원래 송이는 없고 해서 삼겹살하고 물론 소고기는 더 좋겠지만 그건 비싸서 그렇고. 자, 깍새님이 와서 뭘 드릴 건 없고 저 고지박 좋습니다. 고지박. 아, 고지 최고입니다. 야, 우리 깍새님이 귀한 걸음 하셔서 진짜 이렇게 오늘은 신기한 걸 더 몇 개 더 뒤져 올려놔 봐. 그래야 이 물이 고기 응? 비계가 고기? 네, 이거 고기 자 비계를 올려놔야 기름 나와. 야, 니는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는 거. 모든 일을 성의 같아. 네. 어? 아, 선생님 다. 야,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야, 아이큐가 75밖에 안 되거든. 아유, 요 형님이. 아, 야가 70. 영월. 영월 아래랑에. 내가 75. 영월 아래랑에 지금 형님 보여 작사를 하시는 분이. 청년고야 양아나나 그거 맞아. 야, 진짜 새로운 거 개발했네. 여기다 이제 송이를 넣어 먹잖아. 송이 비싸서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먹을 때는 크게 비싸진 않아. 15만 원이면은 버리는 걸 먹으니까. 여기도 송이 나겠어요? 여는 안 나고 그 의풍. 의풍이요? 의풍 니 머리 깎고 주든지. 원래 직업이 송이 따서 파는 송이가 저 최고 옛날에 최대 산지가 대강이네. 안양. 힘도 없나? 그리고 이 사람은 남자는 깍새고 여자는 미용 깍새. 부인은 둘 다 깍새요. 부인은 그래 하고 따로 미용실 따로 체래 있고 같은 이상 체래 있고. 깍새가 뭐야, 깍새가. 아, 깍새라면 가위질 한다는 거 깍새라 하는 거지. 편하게 부시라고. 이발사님이라도 좀. 가위질 한다고 깍새지. 깍새라고 옛날에 말하는 거. 나는 그, 그 영월에 그 빨리에 그 이발사들이 우리 친구들이더라고. 그게 나이가 그래 많아. 아, 그래 많아. 야, 나이 없어. 근데 야, 너들은 지금 입원하면서 불가자로 안 치우나.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제가 거의, 와서,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싶어. 거 와서 머리 이래 지는 것부터 청소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건 안 해도 이렇게 용을 가는 곳마다 많이 나쁜 거 같아요. 요즘 학원에서 광명, 노타리, 저쪽에 성심, 저기 어디야, 저 대성인가 뭐 이쪽으로 다 한동 같아요. 근데 부계자들은 키워라 그러니까로 전목이 깎는 것도 키울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우고 걱정돼. 학원에서 키워가 머리 깎고 다 미용실로 가는 게 안 돼. 뭐. 미용실도 다 그렇게 그 배우는 사람도 이거 어떻게 사람 돼가나 왜 오빠한테 전화를 다 하나? 어? 요즘 우리 주빈 뭐 고지에서 고기 국물 먹잖아. 고지라고 하는데 그 작은 이렇게 박바가지 박바가지
바가지 빼고 속을 벌려서 이렇게 고기를 이제 매울자님께서 지금 볶고 계십니다. 맛은 못 봤는데 맛이 어떤지 한번 연락을 해봐도 가야지. 인상 많이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워낙 잘하는 거지. 그래야지 참 이렇게 인기가 잘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지금. 고지박에 굵은 소금? 약간 소금만? 약간 소금을 뿌리면 맛이 너무 소금 아니세요? 야 이거 좀 나도 이 맛이 궁금해. 고지? 몰라. 고지 뜻이 뭐니까? 아 나도 이거는 처음이지 뭐. 내가 전에 갖다 준 거 안 먹지 먹었어. 내가 고지인지 밭인지 어떻게 알아? 먹긴 먹었네. 먹긴 먹었는데 뭐지 몰랐어. 고지인지 가지인지 뭐야. 그거 이거 하나 그만 안쪽으로 다 먹었어. 일할 때. 설명하는 식껏 하시는데 고기는 처음이라서 맛있었거든. 이거 누구요? 딱 한때 먹을 때 따니까 내가 그전에 소고기 국을 고지에다 한번 좀 먹어본 적이 있거든. 최고. 그게 최고예요. 원래 원래 최고인데 기본이 추석에는 탕국 끓여 먹어야 돼. 우리는 기본이 송이, 다, 소고기. 그 무국인데? 무국이 아니야? 아 그렇지 원래 고지가 들어가네. 어, 무국 대신. 무 대신. 생각을 해봐요. 소고기는 좀 딱딱하고 이거는 국을 끓이면 물렁물렁하잖아. 그래서 국맛이로 지는 거지. 아니 그리고 시원한 맛을 내준다니까 얘가. 이거 좀 들어가야. 소고기는 뜨겁고 밥은 차니까 이게 국맛이 맞네. 네. 그럼 내년에 밥을 좀 맛 심어볼까? 잘 사다 심어야 돼. 잘못하면 심었다. 올해 우리는 때마다